지난달에 있었던 일인데요. 법원 공무원이 공탁금 수십억 원을 빼돌렸다가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공무원은 전에 울산 법원에 근무할 당시에도 경매 배당금을 빼돌린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간이 부은 이 공무원이 법원 두 곳에서 빼돌린 돈만 56억 원에 달한다니까 기가 막힙니다. 보도에 구현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부산지방법원 소속 7급 공무원인 40대 A씨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에 맡긴 공탁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A씨는 부산지법에 근무하면서 전산을 조작해 가족 명의로 공탁금을 빼돌렸는데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53차례에 걸쳐 횡령한 돈만 48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은 과거 울산지법에 근무할 당시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울산지법에 근무했던 A씨는 경매계 참여관을 했던 2년 동안 경매 배당금을 횡령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6건의 경매 사건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마음대로 축소한 뒤 차액을 자신의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했는데 이런 식으로 빼돌린 경매 배당금은 7억 8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A씨의 비위를 접한 울산지법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에 A씨를 경찰에 추가 고발한 울산지법은 경매 배당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근무한 법원 두 곳에서 횡령한 돈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56억 원 상당.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횡령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GCN 뉴스 구현입니다.